남자는 언제 바람이 나나? 남자는 언제 바람이 나나? 언제 날까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조후에서 난습해질 때 이게 첫 번째이고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본능, 육체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난습하다라는 것은 나는 사오미를 난이라고 하고요. 습은 인묘진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신유술 뭐 해자축은 아니냐 그러는데 일단은 뭐 신유술 해자축이 사오미 인묘진을 운에서 만날 때도 난습이 조장되는데 네, 난습이 조장되는데 주로 이제 습을 조장하면 난습해질 경우들이 많거든요. 습은 언제 되냐면 습은 계수나 갑을목이 지지로는 묘목이 이렇게 습, 묘목, 진토 네, 이런 것들이 습을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주에 있거나 운에서 왔을 때 또는 뭐 이렇게 사주에서 화가 있는데 저런 것들이 왔을 때 난습해지거든요. 이러면 육체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육체적으로 이때 이성이 땡겨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본능이라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되거든요. 근데 육친적으로 바람이 나는 때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러잖아요. 남자가 바람이 날때막 식상 생지하고 막 그럴 것 같죠? 이럴 때막 일지충하고 막 그럴 때 또는 할것 같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요. 인성이 극당할 때 주로 바람이 납니다. 남자들 대부분이 인성 극당할 때 주로 바람이 나요. 그래서 세운이든 대운이든 인성을 극했다 그러면 아, 쟤 바람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쉽죠? 아,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단식 판단하는 걸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역학계를 물을 흐리고 있죠, 제가. 왜 인성이 극할 때 바람이 날까요? 인성이 하는 일 뭐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뭔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 생각을 만들죠. 그리고 식상을 극하죠. 식상을 극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마인드를 갖추게 하죠. 그렇죠. 식상을 극했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인성이 극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 운에서 왔다는 거죠. 또는 뭐 합당해도 뭐 인성이 합당하는 경우 많이 있죠. 음간 같은 경우는 식신이 합을 하죠. 양간은 뭐예요? 양간은 인성이 재성이 합을 하죠. 이렇게 합당하거나 지지에서 충 받거나 형 맞거나 예, 지지는 충, 형, 합으로 건드러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인성이 묶이거나 다치잖아요. 다치면 식상이 살아나서 활동을 하죠. 그러면 없던 매력도 생기고 인성이 다쳤으니 합리화를 시킵니다. 합리화를 어떻게 시켜요?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자꾸 절로 가라 그래서 절에 갔더니 이쁜 여자가 있더라. 나 때문이 아니라 마누라 때문이야. 어? 마누라 밤에 이렇게 좀 만졌더니 막 절로 가 그래갖고 절로 갔더니 막 이쁜 여자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네. 마음이 외로워서 그렇죠? 네. 인성이 다쳤으니 마음이 외롭고 스스로가 합리화를 해서 삿바제아라고 하죠. 삿바제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성이 다치면 저런 일들이 생겨서 남자들은 인성이 다쳤을 때 바람이 납니다. 육친적으로 봤을 때. 참 쉽죠?